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끈기인 것 같아요. 세 번 연속으로 도전하는 도시가 동계올림픽 역사상 없었어요. 그래서 끈기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. 그 끈기에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평창이 된 것 같기도 하고. 평창! 두 번째는 동시에 열심히 또 놀잖아요. 그래서 흥이 또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그게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그 즐길 줄도 아는 거예요. 숨겨야 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 거다라는 그런 약간 마인드셋이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놀면서 더 끈끈해지고 더 일도 잘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흥 때문에 또 K-POP이나 한류가 가끔은 이제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끈기, 그리고 흥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주는 유대감인 것 같아요. 뭐 서로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서로 힘을 주고 또 서로의 어려움, 그리고 즐거움, 행복한 것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이 또 한국 사람들만의 DNA에 있는 것 같습니다.